네, 안녕하십니까. 황장군의 점심 특선. 자, 오늘은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그곳은 두리 한우집이라는 곳인데요. 당연히 저녁에는 한우라든가 뭐 그런 고기류를 파는 고깃집이겠죠. 근데 점심에, 놀라지 마세요. 보통 8,000원, 비싼 데는 만 원이나 만원 이상도 하는 한우로 된 이제 육회 비빔밥을 단돈 6,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곳입니다. 그 소문을 듣고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밖을 나왔고요.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먹어보도록 하고, 그리고 그 생생한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둔산동이니까 이제 내비에다가 둔산동 거기 주소를 찍고 이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후 영상과 사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방금 식사를 마치고 왔고요. 일단 6,000원의 행복이라고 할까요? 육회 비빔밥. 일단 신선했어요. 보통 육회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민감해서 굉장히 고기 맛이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밑반찬은 몇 개가 없었지만 보통 밑반찬 많고, 이제 본 맛이 없으면 사실 그건 별로거든요. 사실 밥 먹을 때 그냥 깍두기하고 김치 그 정도면 되니까, 뭐 된장 맛있고, 뭐 전체적으로 비벼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둔산동에서 직장이나 집이나 아니면 점심에 육회 비빔밥이 드시고 싶을 때는 두리 한우집에 육회 비빔밥. 단돈 6,000원에 육회 비빔밥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자,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